김시윤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김시윤 팀장님은 오늘 찌릿찌릿이라는 키워드 아주 간단하게 주셨습니다. 뒤에 전기줄이 보이는 거 보니까요. 전기에 감전될 때 찌릿찌릿한 그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결국에 이 전력 관련 종목들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까요, 팀장님? 네, 지금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 변압기 관련 종목군들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그렇죠. 뭐 최근 시장 자체가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저피비열이냐, 성장주냐, 가치주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HD 현대 일렉트릭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뭐 갑자기 변압기 섹터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 실적 베이스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내 변압기 기업 같은 경우 작년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고, 특히 효성 중공업이라든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약 70%에서 80% 넘 함께 상승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었는데, 물론 지금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변압기 섹터 모든 종목이 가는 것이 아니라 HD 현대 일렉트릭만 혼자 독주하고 있습니다. 독주를 하고 있으나 지금 시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던 변압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전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HD 현대 일렉트릭이 예상치가 높은 실적 그리고 예상보다 높은 가이던스를 발표하게 되면서 오히려 변압기 섹터 산업 자체는 견고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미라든지 뭐 유럽 혹은 유럽 인도 쪽에서 전력기기 인프라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AI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고, 그러면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왔던 요인이 미국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섹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잡음이 조금 덜 나오는 쪽을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물론 각 당이 밀고 있는 정책도 다르고 섹터도 다릅니다. 그런데 전력기기라든지 혹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어야 하다 보니 관련했을 때 수요는 조금 더 견고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노이즈 자체도 굉장히 네, 적다 보니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특히 앞으로의 성장성도 크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럼 종목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HD 현대 일렉트릭을 선두로 지금 흐름은 좋은데 오늘 시장에서도 좋습니다.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요? 네,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네. 아무래도 주가의 추이 자체도 그렇고 투자 심리도 굉장히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형 변압기 플레이어에 대한 좀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어가 있는데 초대형 변압기 자체는 플레이어 자체가 굉장히 적고 수요 자체도 굉장히 많다 보니 관련했을 때 시장의 성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을 좀 공부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이다라는 좀 인상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업이 1월 3일에 공시를 냈습니다. 24년 매출과 수주에 대한 가이던스를 내비쳤는데 예상보다 좀 높은 매출과 수주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3조 3천억 원, 신규 수주 가이던스도 37억 달러를 전망을 했는데 과거 전력을 봤을 때도 수주 가이던스도 약 두 차례 정도 상향 조정을 한 것으로 봤을 때 여전히 전력기기에 대한 긍정적인 업황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3년 굉장히 역대 매출을 냈을 때가 네, 2조 7천억 원인데 그보다 훨씬 높은, 약 20%가 높은 3조 이상을 좀 제시를 했다 보니 이번 연도 실적도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기업의 특징이
큰 조종이 없어요. 투자 심리가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다 보니 옆으로의 약간의 횡보는 있어도 크게 가격적인 조정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 이격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횡보를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편안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조용히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흐름을 체크해 보시고 옆으로 좀 횡보할 때 기회를 얻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한 종목 추가로는 간단하게 좀 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좀 안타까운 기업이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에요. 대형 변압기를 좀 하고 있는 기업인데 다만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건설 쪽도 껴있다 보니까 수주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쪽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디스카운트를 받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작년 매출도 4조를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도 2,500억 원 달성을 했습니다. 관련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성장세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미국 변압기 가동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생산성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 그러면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보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눌렸을 때 한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효성중공업까지 상대적으로 좀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찌릿찌릿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반종민 소장님께도 알려드렸는데 소장님은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이 떠오르시던가요? 저는 재룡전기라는 기업이 좀 떠오르고 있고요. 재룡전기. 재룡전기의 경우에 이제 주력 제품이 이제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인데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701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338%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이 제가 알기로는 한 1,800에서 1,9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 기업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매출과 그러니까 2022년 당시 때 매출보다도 엄청나게 점프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당시 때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488억 정도 됐고 22년 때 861억 됐는데 지금 1839억 됐거든요. 그만큼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엄청나게 계속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31년까지 이제 전용 예산에 대해서도 약 한 1930억 달러의 투자를 좀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 그렇게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합니다. 근데 지금 동사의 경우에도 연이은 좀 수주 행진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지 않나 보고 있고 수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천억 이상은 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 한다면은 사실 지금 현재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23,000원만 잘 돌파를 해서 안착만 하게 된다 한다면은 전 고점이 27,8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수급적인 형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 일단은 지금 허들 구간만 잘 넘겨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 접근보다는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이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고 23,000원 이후로부터 추세가 유지가 된다 한다면 그때는 적은 비중으로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재룡전기까지 이렇게 변압기 관련 또 미국에서 대선이 있을 때 인프라 투자 관련된 모멘텀들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드렸으니까요. 잘 확인을 해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키워드로 두 분과 함께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